속보입니다. 4개의 대형 가을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라니냐 같은 자연 변동성이 겹치면서 태풍이 늦게까지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에서 20년 전만 해도 10월 태풍은 생각하지도 않았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11월 태풍도 안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네 개의 대형 가을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면 미국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에 네 개의 열대요란이 보입니다. 네 개의 열대요란이 마치 일렬 횡대인 일자진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좌측에서부터 90더블, 98더블, 97더블, 99더블의 열대요란이 있으며 색깔별로 구분을 해보면 노란색 원의 표기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적은 상황이고, 주황색 원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중간 등급을 뜻하는 것이고, 빨간색 원의 표시는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입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옆에 티리 열대저기압과 엘 저기압이 보입니다. 둘다 1000사 헥토파스칼이고, L 저기압은 97호 열대요란을 뜻합니다. 태풍을 분류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은 TD 열대 저기압과 태풍 두 개를 분류하는데, 그 기준은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2m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TD 열대 저압보 열대 폭풍, 강렬한 열대 폭풍 STS, TY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미국 기상청 GFS를 살펴보면은 19호 태풍 선가가 16일 저녁 9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979 헥토파스칼 초속 18m의 세력으로 대만과 중국 저장성을 강타를 하고 있으며 많은 태풍의 피해가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기상청 GFS에서 예측이므로 추후에 계속해서 예측 시뮬레이션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19호 태풍 선가의 발생을 예측을 하고 있으며, 역시 대만과 중국 저장성을 강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대만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만 발그 지진의 발생 위치는 대만 화롄 동쪽 앞바다입니다. 2월 13일 작년 규모 7.3의 강진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을 했고, 3일 뒤에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와 일본의 이탈리아의 화산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도 역시 얼마 전 현지 시간 10월 9일 이탈리아의 남부 스트롬볼리 섬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현재 일본에서 이 9월 말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진원으로 근처로 하는 이 동북 지역에서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러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